오늘 저는 세탕, 비료 세탕하고 벌었습니다. 순익은 오늘 먹을 라면은 너구리 순한 맛 그리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한 마리 통이에요. 통오징어 넣어갖고 팔팔 끓여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너구리가 여기 북미 애들이 부를 때 RTA 라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RTA. RTA 같이 생겼죠? 너구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투하했습니다. 오징어. 어우, 다리가 막 꼬부라지고 있어. 오징어 한 마리입니다. 오징어. 통오징어. 이거지, 이거. 이렇게 팔팔 끓어야지. 새로 샀습니다. 20불밖에 안 해요. 아마존에서. 와, 오징어, 오징어, 왕오징어. 한 마리 다 든 너구리. 아, 귀여워. 나같이 귀엽네. 헛소리하고 있어. 자, 먹읍시다.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아, 이거지, 이거. 어우, 오징어 한 마리 다 들어갔어. 작은 오징어입니다. 큰 오징어 아니고. 그래도 오징어 이만한 거 말고. 칼집은 저희 집사람이 낸 것 같아요. 오늘은 국물이 먼저, 국물. 국물이 오늘 오징어 라면입니다. 아, 오징어 맛이 그대로 나네, 그냥. 오징어의 그 쓴맛이 나요. 아, 쓰고 감칠맛. 아, 아, 그 오징어 껍데기 맛 있죠? 약간 씁쓸한 오징어 맛, 그 맛이 납니다. 아, 요지 이거. 오징어 한입 먹을까? 오징어 라면 끓였는데 오징어 한입 먹어야죠. 오징어. 쫄깃해. 초장에 찍어 먹고 싶다. 근데 초장이 없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오징어랑 이거 오이 무침 이거랑 먹으면 아, 밥 다 됐다. 컵까지 말아 먹어야지. 자, 한 젓가락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터 군복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메디슨에서 5시에 비료 싣고 2시간을 달려서 걸레이크에 있는 비료 창고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 8시고요. 여기 아침에 한 3대 앞에 있었는데 빨러 내리는 게 한 10분, 15분이면 한 대 다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숨이 막차요. 확 뛰어다녀갖고 빗자루질하고 다시 트럭 돌아와서 후진하고 다시 뒤에 가서 빗자루질하고 다시 와서 후진하고 그걸 세 번 했더니 트레일러를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20, 30번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봐. 나와서 뛸 필요가 없어. 겨울에 추워서 뛸 수도 없고. 아무튼 다 내렸고요. 다시 비료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건지 눈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상 1.5도인데 눈발이 날리는데 차라리 눈발은 났습니다. 어제 밤에 메디슨에서 약간 비가 왔어요. 지금 차가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눈 오면 다시 그지꼴이 되겠지만 프리징 레인만 안 오면 됩니다.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는데
정말 조심해도 사고가 날까 말까 한 게 프리징 레인이라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봄철에 영하 1도, 영상 1도 왔다 갔다 하면 저희는 그냥 눈이 오길 바랍니다. 눈은 밀어버리면 되는데 프리징 레인이 오면 길이 다 얼어버려서 소금을 뿌려도 녹는데 한참 걸려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초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폭설이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더 좋고요. 아무튼 메디슨에 2시간 또 가서 열심히 돈 벌러 갑시다. 출발! 지금 앞에 트럭이 싣고 가는 거는 창고 지붕재입니다. 그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저렇게 싣고 가서 창고 지붕 이렇게 올려갖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면 오래 걸리니까 저렇게 한꺼번에 지붕 한 채를 저렇게 미리 만들어 갖고 갖고 가는 건데 저 오버사이즈라 오른쪽으로 바싹 붙어 가는데 아예 갓길로 나가겠다. 이정표 같은 걸 다 바뀌었어요. 여기는 뭐 창고나 집 같은 걸 다 나무로 짓기 때문에 이런 게 운송이 많습니다. 젖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나무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저거 타프 친 건 못 봤어요. 너무 커서 그런가. 농장에 가면 큰 트랙터들 넣어놓는 큰 쉐드, 그러니까 창고 만들 때 미리 벽이랑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싣고 가서 위에다가 목수들이 다 맞춰서 재단 한 대 해갖고 맞춰갖고 넣는 겁니다. 지금 메디슨에 도착했고요. 여기 온도는 0도입니다. 눈은 이제 그친 것 같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다행히 눈이 다 없어져갖고 얼진 않았습니다. 눈이 오고서 바로 얼어버리는 게 정말 위험한데 다행히 눈이 다 녹았네요. 비도 안 오고 프리징 레인도 안 오고 그냥 마음 편히 가서 비로 씻고 다시 2시간 걸레이크로 가서 내리고 다시 여기 와서 내일 아침에 씻고 다시 오면 됩니다. 왔다 갔다 좋아요. 하이웨이 1번 이것만 계속 타고 다니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단가도 좋고 아주 좋아. 날씨만 좋았으면 아주 딱인데 날씨가 안 좋네. 뭘 다 바래. 그냥 하나라도 좋으면 되지. 비료 44톤 다 싣고 지금 시간 11시 다시 걸레크로 2시간 달려서 내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내일 아침에 씻는 건데 제가 오늘 씻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씻을 수 있다고 바꿔줬습니다. 나이스. 전에 저 게이트에 있는 경비 회사가 약간 깐깐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문도 안 열고 한참 기다리게 만들고 어리버리 해갖고 좀 짜증이 나 있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그냥 바꿔줬네요. 이따 실으러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가 빨리 오고. 그럼 오늘 얼마 버는 거 이거. 아 이렇게만 일하면 아 트럭 한 대 더 사겄네 이거.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출발. 페트로패스 트럭스탑에서 기름 넣고 밥 후다닥 먹고 또 일하러 갑니다. 요거 배달하고 다시 와서 6시 전에 실어야 돼요. 아 누가 휠캡을 빠트려놨네. 밟으면 안됩니다. 빵꾸날 수 있어요. 저기 크롬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어서 밟으면 안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거 내리고 다시 여기 5시 전에 와서 씻는 겁니다.
그러고 내일 아침까지만 가면 되니까 요거 내릴 때까지는 서둘러야 돼요. 아니면 제가 뭐 여기 5시 넘어서 체크인해서 기다리다가 6시가 넘어가게 되면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밥 먹고 올 때까지.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 기다리다가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 맞춰서 오면 저녁에는 시간이 널널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맛있는 거 햄버거? 햄버거 하나도 맛 없어. 햄버거는 정말 제가 아 차들이 막 오네 이제. 멀리서 하고 직진하는 줄 알았는데 깜빡이 켜고 왔으면 내가 나갔을 텐데 깜빡이를 늦게 켜. 손가락들이 손가락들이 늦어. 와서 깜빡이 키면은 머리가 나쁜 거고. 아, 기분 좋은 날 빡치면 안 돼. 아, 근데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저 깜빡이 늦게 키는 사람들은 빡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창문 열고 가운데 손가락 줍니다. 남녀노소 저는 안 가려요. 그냥 주면 주는 거지 뭐. 깜빡이 안 키면 욕먹어야지. 자, 요거 가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 아, 갔다. 용서해야 되겠다. 빨리 돌면은 뒤집어져. 천천히 돌아야 돼, 천천히. 자, 돈 벌러 갑시다. 비도 안 오고 출발. 언덕에서 뭐 하세요? 하프 아저씨. 차들이 많지.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지나갈 땐 60km로 줄여야 됩니다. 뭐야, 저 후진으로 가는 거야? 시간을 달려서 걸레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그래서 2시에 다시 출발하면 메디슨에 가면 4시 씻고 나면 5시 여기 돌아와서 7시 여기는 5시에 닿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7시에 내리면 되겠습니다. 때마침 딱 기다리고 있네. 좋아 좋아. 바로 내리겠네. 여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형, 여기가 유리야? 유리야? 야. 비료 44톤 15분 만에 다 내렸습니다. 다시 메디슨넷으로 2시간 아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아우 신나 신나. 오늘 아침에 5시에 씻고 여기 와서 8시에 내리고 다시 2시간 가서 11시에 씻고 뭐 기름 넣고 밥 먹고 지금 여기서 2시에 내리고 벌써 2개 했습니다. 하루 반나절 동안. 지금 가면 4시에 씻고 여기 와서 일찍 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운행을 6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시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8시에 내리고 뭐 일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집에 가면 됩니다. 저희 집 여기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트레일러는 또 여기 두고 트랙터만 갖고 가면 됩니다. 자, 또 돈 벌러 갑시다. 오늘 요거 세탁 하니까 제가 하나 할 때마다 750불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총 매출이. 그러니까 세 개 하면 한 2천, 한 2,300불 됩니다. 세 개 하면. 운전은 제가 메디슨에서 한번 왔다가, 두번 갔다가, 세번 왔다가, 네번 갔다가, 다시 5번 오면 1000km. 1000km 운전하고 오늘은 2200불 버네요. 근데 길이 계속 보셨겠지만 편도 2차선에 하이웨이 1번입니다. 큰 언덕도 없고 커브도 별로 없고 그냥 크루즈 놓고 2시간 동안 쭉 가면 돼요.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쭉 오면 되고. 이 봄이라 이거 스크레이퍼를 하는 겁니다. 봄에 지금 로드밴 기간이라 다 밟고 다녀갖고 진흙탕이에요. 오늘 또 눈 오고 비 오고 해갖고 저걸로 다 미는 겁니다. 아유, 하이웨이 바로 옆에서 씻고 하이웨이 바로 옆에서 내리고 얼마나 좋아. 단가도 좋고 편하고. 오늘 10시간 운전하고 2시간 내리고 싶고 12시간 운전하고 2200불 벌었습니다. 아직 번 건 아니지만 이따가 저녁에 와서 자고 내일 아침에서 내리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출발! 세 번째 비료 실으러 왔습니다. 오늘 쉴 틈이 없어. 이거만 씻고 나면 쉬면 됩니다. 아유 바빠 바빠. 돈 준다는데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삼돌이만 안 고장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비료 얼른 씻고 샤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하고 기름 넣고 밥 먹고 다 했어. 세 번째 비료 다 씻고 지금 시간 5시 기름 넣으러 갑니다. 기름 넣고 샤워하고 밥 먹고 쉬엄쉬엄 내일 아침까지만 가면 내일 아침에 8시에 내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디스패치한테 전화했더니 원래 이게 금요일 오후에 배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배달한다고 했더니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랍니다. 집에 가야죠 뭐. 쉬엄쉬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일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여기 다시 오라고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이게 5월 지나면 비료가 거의 없습니다. 있을 때 해야 돼요. 비료는 단가가 좋기 때문에. 일 주신다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 또 6월 7월 놀지. 일이 없어서 노는 거지 뭐. 날씨가 아침에는 그냥 아주 오만상을 다 찌푸리더니 이 저녁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구름이 껴갖고 날이 밝았어요. 날이 개써 개써. 아유 좋아. 오늘 저는 세탕 비료 세탕하고 2200불 벌었습니다. 순익은 한 1100불
운행 거리는 1000km고요. 기름은 제가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은 제가 매출에 거의 한 4분의 1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득 실었을 때는 연비가 뭐 1.5, 2 나오다가 기름 뭐 넣는 거 대비해서 빈 차랑 짐 실은 거랑 뭐 평균 내보면 거의 2 나옵니다. 2. 또 제가 뭐 일 하나 할 때마다 뭐 연비를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월말에 따져보면 거의 2 나옵니다. 빈 차랑 짐 실은 거랑 다 해서 그냥 따져보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는 기름값으로 쓰더라고요. 이제 매출에서 제가 한 20% 30%는 이 엔진 고장나는 거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엔진 한번 고장나면 2만불 3만불은 그냥 나가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500, 600이 돈이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 듭니다. 엔진 고장나면. 중고트럭이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새걸로 갈고 또 한 3-4년 또 열심히 일하고 새트럭 사고. 자, 기름 넣고 밥 먹고 샤워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블리자드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제 고통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미쳤어, 미쳤어. 안 보여, 안 보여. 집에는 살아서 가야죠. 반대쪽 레스트에어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한 3일은 있을 수 있네. 미쳤나봐. 아, 이래서 날씨 모른다니까요. 아까 거기 내일 아침까지 있을 걸 그랬습니다. 아,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